네, 가을이 되면서 올 하반기를 겨냥한 멜로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내 박스오피스에서도 멜로 영화가 정상을 차지했었는데요. 오늘 취재 현장 Q&A 시간에는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멜로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가을은 흔히 왜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자인 저도 이렇게 설레죠? 저도 그러세요? 설레요. 요즘 뭔가 영화를 네. 좀 봐야 되겠는데 무슨 영화 볼까 그렇죠. 고민도 하고 영화 전문으로 이렇게 기자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렇게 인터넷도 많이 검색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도 가을하면 뭐니 뭐니 해도 멜로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감성을 자극시키는. 그렇죠. 저희 보시게 네. 자극이 되고 있죠. 네. 자, 여름, 예. 예. 어떤 영화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여름이 되면은 그 여름 아무래도 휴가철도 있고 방학 네. 시즌이 겹쳐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라든지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멜로 영화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네. 지난번 그 추석 연휴 무렵에 배용준, 손예진 주연의 외출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 아, 첫 테이프를 끊었었어요. 멜로 영화에. 네. 사실 이거 개봉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게 외출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봉을 하고 나서의 국내 흥행 성적은 부진했어요. 예상 밖으로.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개봉을 했죠. 너는 내 운명이 개봉 첫 주에 네. 서울에서만 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와. 전국에서 91만 명의 누계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단한 그 멜로 영화에 아무래도 이제 호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요. 네네. 지난 27일에는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경우 집계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네. 너는 내 운명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네. 너무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네. 그 눈물이 보통 여자들이 많은데 네. 그걸 보면 남자분들도 많이 흘리신대요. 네, 제 주변에도 절대 영화 보고 울지 않으신다는 분이 예. 너는 내 운명을 보고 울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 이게 2005년도판 신파 영화다. 네. 라고 해서 과언이 아닌 만큼 정말 관객들의 감성을 정말 충분히 자극해준 영화거든요. 네. 지난 주말 새로 시작했던 미니시리즈 프라이 연인에서 주인공으로 나오시죠. 전도연 씨가 너는 내 운명의 주인공을 맡으셨어요. 네네. 예,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나 싶은데요. 상대 역에는 역시 황정민 씨가 나오시고요. 근데 정말 연기력이 뛰어난 두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너는 내 운명의 영화는 그야말로 두 사람이 만들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아주 주축이 돼서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사랑은 좀 독특해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상식을 좀 벗어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도 보고 또 다시 이렇게 뒤로 가서도 보고 네. 하는 시점에 다양한 것을 이렇게 만드는 영화가 많은데요. 네네. 이 영화도 그래요. 지난 2002년에 박진표 감독이 죽어도 좋아해서 노년기의 사랑을 과감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이 영화를 또 메가폰을 잡으셨어요. 네. 네. 이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황정민 씨가 농촌청각 석중으로 나오고 전도연 네. 씨가 은하, 다방 아가씨 은하로 나오는데 이 다방 종업원이라는 게 아직은 아무래도 그 직업적인 편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석중 농촌청각이 은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해요. 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또 굉장히 시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서울에서 내려온 다방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순박하게 구애를 합니다. 네. 점점 이제 전도연 씨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듯이 사랑을 막 이제 처음에 멀리서 이렇게 있다가 받아들이게 네. 되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을 그냥 행복하게 내버려두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주인공 은하의 과거가 과거였던 만큼 현재에서 에이즈라는 병이 돼서 형벌로 그녀에게 내려오는데. 네. 그래도 석중은 그 누구의 누가 말려도 내 사랑을 지키겠다. 순애보적인 사랑을 이렇게 막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병이 병명이 나오면서 네. 두 사람의 사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끝을 어떻게 맺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가슴 시릴 것이다라는 예상부터 드는데 네, 미리 말씀드리면서 재미없죠. 네. 근데 네. 이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연기를 위해서 살도 굉장히 찌우셨잖아요. 그랬죠. 그 농촌 총각의 어떤 순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평을 들었어요. 네,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들의 연기가 너무나도 물이 올랐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영화가 너는 내 운명이에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요즘 사실 그 사랑을 하시는 분들 또 그 젊은 남녀를 보면은 정말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고 조건을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순애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근데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네. 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달콤한 인생에서 네. 굉장히 너무 비열하고 네. 아주 뭐 잔인한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만큼 연기를 잘하신 거죠. 네, 네. 연기 면실 정말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2의 무슨 제2라고 하기에는 좀 이런 개성이 강하신 분이에요. 예. 독특하시죠. 아주 연기력이 빛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영화에서도 굉장히 또 많은 또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요? 네. 네. 지난 여름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웰컴 투 동막골, 박수칠 때 떠나라, 네. 친절한 금자씨에서 카메오 출연까지 해서 굉장히 바쁜 여름 사나이였다라고 하면 네. 황정민 씨는 올가을 가장 바쁜 가을 사나이다. 오. 추남이 아니고요. 바쁜 가을 사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너는 내 운명에서 순애보적인 사랑으로 감동을 주고 관객들에게 눈물을 자아냈다면 또 다른 멜로, 로맨틱 멜로인데요. 네. 너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서 또 다른 사랑의 그 멜로 영화의 진술도 보여드릴 겁니다. 글쎄요. 느낌은 멜로랑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끔 들긴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이번 영화는 또 어떤 영화예요? 다양한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예. 이게 지금 어제 기자시사회하고 VIP 시사회를 열었었거든요. 네. 여섯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 앞서 말씀드린 황정민 씨는 숫기가 없지만 터프한 형사역을 맡았어요. 황정민 씨와 쌍을 이루는 상대는 바로 엄정화 씨인데요. 오로라 공주로 또 주목을 받고 계시죠. 그렇죠. 엄정화 씨는 극 중에서 정신과 여의사 역으로 나오세요. 이 황정민 씨가 맡은 이 터프가의 형사. 이분은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네. 여자 앞에서는 왠지 어깨가 작아지는 그런 황정민 씨예요. 근데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기질도 강한 엄정화 씨를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를 만드시고 네. 그 주위에 또 다른 커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유쾌한 사랑이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은 앞서 말씀드린 너는 내 운명과 같은 멜로지만 또다시 말씀드릴 게 네. 이건 어떤 뭐 너는 내 운명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정통 멜로라기보다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설레이는 감정, 또 사랑을 막 시작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설레임 그런 네. 것을 유쾌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멜로.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나올 수 있는 좀 멜로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순간 이걸 보니까 네. 여섯 커플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네. 러브 액츄얼리라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 그렇게 다양한 어떤 사랑의 느낌을 좀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네. 영화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그 시사회를 앞두고 굉장히 좀 재미난 설문조사가 벌어졌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랑을 막 시작하는 커플들의 유쾌한 사랑 이야기, 웃음으로 그려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의 커플 VIP 시사회를 앞두고요. 네. 인터넷 영화 전문 사이트인 무비오케이에서는 약 430명의 네티즌들에게, 또 그리고 엔키노에서는 약 1390명의 네티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네. SF 영화 드라마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절반 이상의 그 지지를 얻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 최근 휴대폰 광고 시리즈로 깊은 인상을 주고 계시죠. 원빈, 김태희 커플을 꼽으셨대요. 역시. 네. 네. 요즘 굉장히 자연스러운 CF로 느끼잖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지지를 얻으신 분들이 얼마 전에 삼순 열풍을 일으켰었죠.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아름다운 커플로 나왔던 다니엘 해니와 정리원 커플이 두 번째로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네. 다니엘 해니도 좋아하고 네. 또 정리원 씨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 부러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주제곡을 윤종신 씨가 부르셨다고요? 네, 이 윤종신 씨가 그 예전에 불렀던 환생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이러셨을 건데 예전에 히트곡이에요. 윤종신 씨의 환생. 네. 이 노래인데 직접 윤종신 씨 목소리예요? 윤종신 씨도 했고 상상밴드라는 그런 그렇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황정민 씨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뮤지컬 배우 출신이시잖아요. 노래 실력이 대단하신데 앞서 말씀드린 너는 내 운명에서도 네. You're My Sunshine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정말 자신이 운명같이 지키고 싶어하는 여인에게 사랑의 네. 감정을 전하는데 분위기를 한껏 북돋우셨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이 노래를 출연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다 부르셨어요. 노래 실력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를 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재주가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올가을 네.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영화도 그렇고 네. 연이어 개봉도 있고 앞으로 한국 영화에 정말 네. 큰 자리매김하실 그 배우로 지금 다들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멜로 영화 관심 네.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영화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또 사랑니죠. 네. 이게 좀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해서 좀 개봉 전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정은 씨하고 신인 배우 이태성 씨가 나오는 멜로 영화입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사랑하는 것, 나이 차이를 13살 차이가 나는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소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드라마 그 로망스도 있었고요. 네. 건빵 선생과 별사탕도 있었잖아요. 네. 재밌게 봤는데 사랑니도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해요. 그동안 정말 네. 발랄하고 어쩌면 코믹한 그런 이미지까지도 갖추고 있었던 예쁘지만 네. 김정은 씨가 정말 이번에는 진지하게 사랑을 고민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는 멜로 영화의 여주인공이 돼서 스크린 나들이를 했는데요. 김정은 씨가 지난번 사랑니의 기자시사회 이후 인터뷰할 때 만났는데 네네. 정말 이미지 변신, 캐릭터 변신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캐릭터 변신에 목말라하던 시점에서 만났던 게 바로 사랑니의 시나리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고민도 많이 해서 연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 김정은 씨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네. 선생님 조인영으로 나옵니다. 네. 어느 날 첫사랑과 이름과 또 생김새가 너무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석이라는 학생을 만나게 되죠. 인영이라는 연인은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도 무릅쓰고 이석을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영화는 과거 현재를 오가기도 하고 또 동명이인의 인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다소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30살의 인영이라는 여자가 네. 그 여자의 내면과 시선을 중심으로 영화가 전개된다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미리 아시고 보시면 전혀 난해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네. 철저하게 한 여인의 인영이라는 여인의 내면 심리를 따라가서 쫓아가서 영화를 보시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네. 혹은 내 주위에 누군가의 이야기겠구나라는 어떤 공감을 하실 수 있게 만든 영화가 사랑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정말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 또 어려운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서 뭔가 사랑에 대해서 굳이 정의를 내리고 막 네. 관계에 대한 정립을 하려고 어렵게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요. 네. 순수하게 감정에 탁 의존해서 보시면 정말 재미있고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오늘 네, 한 편 좀 이렇게 메모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번 주나 또 네. 곧 개봉을 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 또 네.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 영화 말고도 이제 앞으로 뭐 새드무비 다음 달 20일에 개봉할 예. 새드무비라든지 또 전미선 씨라고 그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 부인으로 나오셨던 맞아요. 분 기억하시죠? 네. 첫 주연을 맡으셨어요. 연애. 또 그리고 설경구 송윤아 씨가 함께 지금 촬영 중이신 사랑을 놓치다도 올 겨울까지 주목을 받는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아주 많은 풍성한 소식을 들은 것 같네요. 네. 네 백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